럭셔리 여행 다녀온 스타 3위는 송일국, 정승연 부부입니다. 송일국! 쌍둥이 아빠! 현재는 새 쌍둥이의 슈퍼맨 아버지로 핫하신데요. 아이고, 너무 예쁘다 진짜. 바쁜 아내 대신 아이들을 주로 케어한다는 송일국님. 송일국님의 아내 정승현님은 S대 법학과를 졸업해 33살의 나이에 판사로 임용된 법조계의 파워엘리트로 유명하죠. 33살에 판사가 됐다고? 멋지다. 연애 결혼했거든요. 네. 다른 것도 아닌 그 기자가 소개시켜줬어요. 연예부 기자가. 친한 기자의 주선으로 서로를 처음 만난 두 사람. 평소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가 이상형이던 송일국님은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평생 함께하자. 약 1년 반의 열애 끝에 정승현님께 프로포즈한 송일국님. 이후 2008년 전통 혼례 방식으로 결혼을 하며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차려입고 클래식 대신 국악을 트는 등 특별한 웨딩마치를 올렸다고 하죠. 독립운동가 집안이기 때문에 또. 네. 어쩌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신혼여행지가 어디였을지도 궁금한데요. 대봉박도 좀만 기다리세요. 아, 그래요? 두 분이 선택한 신혼여행지는 바로 남태평양 중부에 위치한 타이티. 타이티는 보라보라섬, 모레아섬 등 총 11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리조트와 바다가 연결된 수상 방갈로 형식이라 객실에서 문만 열면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어 언제든지 바다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곳은 세계적인 화가 폴 고갱이 말년을 보낸 곳으로 전원에 널려있는 눈부신 모든 것이 나를 눈멀게 만들었다고 남겼을 만큼 자연 풍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 타이티의 수많은 섬들 가운데서 태평양의 흑진주라 불린다는 보라보라섬을 찾았는데요. 보라보라섬은 신혼여행지의 끝판왕이라 불리며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랐다고 하죠. 그렇다면 두 분이 신혼여행을 즐겼을 숙소는 어디일까요? 진짜 아무데서나 자도 좋겠다. 바로 포브스지 선정 세계 최고 비치 리조트 10에 올랐다는 S리조트. 오우. 바다 위에 떠있는 오버워터룸과 개인 전용 풀장이 딸린 비치빌라를 포함해 총 객실만 무려 91개를 보유하고 있는 남태평양 최대 규모의 5성급 리조트인데요. 최대 규모. 이곳의 모든 객실에서 보이는 전경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다 그림인데? 와. 아, 감동이었습니다. 야. 그리고 별도의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프라이빗 휴양지로 인기가 많은데요. 또 헬리콥터, 크루즈, 카누, 제트스키 등을 타고 섬 이곳저곳 투어가 가능하고 아, 와, 되게 액티비티한 것도 많네. 상어, 가오리 등과 함께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가오리와 함께 다양한 액티비티로 유명한 곳입니다. 상어가 막 돌아다니네. 허니문에서 상어와 함께 물놀이라니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상어랑 물. 그리고 밤에는 타이티의 전통 문화를 엿볼 수 있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선셋에서 감상하는 야경까지. 우와. 와. 우와, 뭐야? 별, 별.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랑하는 5성급 리조트입니다. 10대 비치 리조트라니 가격 또한 상당할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저렴한 방의 숙박비는 1박 기준 약 170만 원. 대상이다. 와. 바다 위에 개인 전용 수영장까지 딸린 방을 선택한다면 1박 기준 약 820만 원. 뛰어버리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 마이 갓. 니콜 키드먼과 키스 어번의 허니문 장소로도 유명한 이 방. 여기. 전용 풀장, 전용 비치, 서재, 부엌 등이 딸린 가장 비싼 독채형 빌라로 이곳의 1박 가격은 무려 약 1,600만 원. 갑자기 이렇게 뛴다고? 한국에서 타이티까지 1인 왕복 항공비 약 1,300만 원을 더한 타이티 신혼여행 1박 총 비용은 1인 기준 약 2,900만 원. 헐. 이야, 헐이다.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충전!
올해 10살이 되며 아이에서 어린이로 자란 모습을 공개한 대한민국 만세. 키는 쑥 자랐어도 어릴 때와 쏙 빼닮은 얼굴은 그대로였는데요. 아, 많이 컸다. 아직도 삼둥이 육아에 정신없다는 송일국님. 하루빨리 새 작품에서도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럭셔리 여행 다녀온 스타 3위는 1박 추정 여행비 약 2,900만 원으로 타이티 보라보라 섬을 다녀온 송일국, 정승현 부부였습니다.